반갑습니다. 이메림입니다. 전방 후원분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그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꾸준히 관심 가지신 분들이 댓글을 달고 최신의 정보를 좀 알고 싶다는 이렇게 또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전방 후원분이라면서 일본에 뭐 수천 개가 있고 한국에 18개 있는데 그게 게임이 되냐? 일본 거 아니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주장하는 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버리면 대단히 쉽죠. 뭐, 물량 가지고, 어디에 많으면, 거기 많은 것이, 뭐, 거기가 본 거지 아니냐 하는데, 그래 버리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 또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시기 위해서, 전방 후원분에, 뭐, 일본에 수천 개, 우리나라 열몇개 있는데, 그건 당연히 물량으로 본다면 일본 거 아니냐, 이렇게 이리 하는데, 대단히 그런 부분은 좀 쉬우면서도 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방 후원분 관련된 일본의 발굴학기 소식을 제가 댓글에 달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걸 오늘 그냥 간단하게 PPT로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지금 전방 후원분에 관련된 내용, 일본의 초기 전방 후원분을 발굴했는데 거기에 쓰인 축조 방식이 그 전방 후원분이 이제 일본의 초기 고분인데 그것이 쓰인 것이 고구려에 이렇게 접석식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일본 학계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그걸 발표한 내용, 이러면 그걸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전방 후원분의 이제 기원이라는 것은 외에서 이렇게 물량이 많다가, 외에 많다 해가지고 그것이 한반도 건너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원래 초기에 어디서 건너가가지고 만들어지는가는 이제 어느 쪽으로 뭐 정리가 된 거였는데 문제는 이걸 우리나라 학계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또 일본 학계에서도 뭐 학술의 일부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아, 그건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해가지고, 끝까지, 전방 후원부는 외인들이 한반도에 와서, 경상도, 전라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라도 특히 영산강 지역에 어떻습니까? 그런 고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외인들이 그 토착 세력의 허가를 맡아가지고, 뭐 허가를 맡든 안 맡든, 일단 가장 좋은 것은 허가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전방 후원부를 이렇게 짓고 살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둘러쳐가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난 뒤에 다음에 전방 후원분을 가지고 일본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200년 뒤에라든지 강력하게 밀고 나온다면 그 논리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논리가 되죠. 그죠? 그게 왜냐하면 외인들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전방 후원분은 일본의 천왕급의 무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든 간에 천왕급의 무덤이 일본의 한반도 남부에 있다는 자체가 불필요한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여기 와서 어떻습니까? 뭐, 토착민에게 허락을 맡아가 살면서 그 무덤을 지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데 나중에 후세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낼 때는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단히 또 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이제 발굴한 나라 쪽에서 발굴한 전방 후원분, 거기에 나온 보고서의 결론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겠지만은 또, 전방 후원분의 원류라는 이 책,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온 책입니다. 이제 내용이, 전호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뭐, 우리나라 사람이 틀림없이 썼는데, 책은 일본에서 발표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온 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아, 전방 후원분이 고구려 거 아니냐. 이제 거기에 행태가 있는 거냐 아니냐 했는데 그 내용,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다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자료 같은 것도 여기 이제 사진이 다 일렸는데요. 특히 이제 북한의 자강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강도 쪽에 있는 전방 후원부 모습을 여러분들께 한번 이 책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어렵게 구했는데. 자, 그쪽 지역의 전방 후원부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돌을 덮어가지고 접석식으로 돌을 덮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전방 후원부의 모습하고 같죠? 대신 이제 뭐냐 크기라든 이런 부분 조율돼 있지만은 또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형태의 직접 사진 찍은 거자 이렇게 이런 것이 지금 북한에 저쪽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분의 형태 기원은 뭐냐 하면 이 한반도다. 한반도 고구려에서 이렇게 지금 영산강 지역으로 문화가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면서 왜 열도로 갔다 이런 쪽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계속 요즘 최근에는 뭐냐면 요 5세기 내 6세기에 외인들이 건너와서 만든 무덤으로 하면서 결국은 전방 후원분을 기원을 외로 잡으려는 우리나라 학자도 있습니다. 학자도 있고요. 그 내용도 오늘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요. 이런 책자도 이제 있다는 거. 이게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소개된 책자가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있는 걸 모르니까요. 그냥 뭐 인터넷 자료에서나 살짝 볼까 자세한 내용, 학술적 자료를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자 그다음은 PPT 내용으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최근에 나라의 쪽에서 발굴된 전방후원본 발굴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전방후원본의 기원은 거의 매듭을 증거했는데 끝까지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리고 일본 학계 일부에서도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실 일본의 전방후원본 위치는 바로 나라현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산대총이래가지고 여기 고분 발굴한 내용을 최근에 이제 서울신문에서 실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압축해가지고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주에서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일본 말 그대로 이제 일본 역사에 만다면 중심부로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은 고분인데 저 고분을 일본 초기의 전방후원본 3세기, 4세기 전방후원본으로 일본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 보시면 이제 앞에가 동그라미, 뒤에가 사각형 모습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중산대총이랍니다. 중산대총이래가지고 초기 전방 후원본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장소는 나라현입니다. 나라는 우리나라 말 나라 그대로죠. 우리나라 사람들과 살았기 때문에 고대 그 텐리시 여러분 천리교가 이제 지금 본부가 아마 텐리시 쪽에 있을 겁니다. 천리 저기에 이제 있는 고분인데 여기 고분에는 이 하나의 이제 전방 후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고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소 쭉 이야기 해놔놓고요. 천리시에 있고. 크기는 전장 130m 정도, 125에서 130m 정도 되고 있고 3세기 후반 무덤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방후원본 초기 무덤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전방후원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다양한 전방후원본이 쭉 나와 있는데 큰 거는 또 크죠. 그 중에 여러분들 녹색 부분 되어 있는 부분이죠. 녹색 부분, 저게 중산대총입니다. 그 주변에는 그 고분보다 더 큰 고분이 또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분이 있죠. 하지만 저 고분이 이제 크기를 떠나서 뭐 큰 고분은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 짓는 거지 초기는 크게 안 지었죠, 보면요. 자, 저기에 중산대총의 이제 무덤인데 저기 뭐냐면 저때도 무덤 길이가 근 뭐 200m 하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 그 정도 나오는 규모 없죠. 작은 거는 십몇 m 밖에 안 됩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오겠지만은도 그게 과연 저 사람들이 200m, 300m, 특히 5세기, 6세기라면 적어도 200m짜리 전방후원본을 짓던 시대인데 그 사람들이 한반도에 건너와서 10몇m짜리 무덤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코미디지 않습니까? 그죠? 코미디죠. 자, 저기에 이제 중산대총을 발굴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하늘에서 본 모습 다시 볼까요? 앞에 보시면 동그라미 보이시고 뒤에 이제 쭉 이제 사각형 모습을 뽑는 모습 보이죠? 자, 저걸 이제 발굴했습니다. 일본에서. 저쪽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 발굴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근데 실측도 쭉 보시면, 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모습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때 이제 발굴했던 여러가지 사진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보이는 것이 저런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주로 눈에 띄는 것이 여러분들 돌을 쌓은 형태죠. 보겠습니다. 뒤에. 자, 이런 돌입니다. 전방 후반 보시면 돌을 쌓아가지고 그걸 이제 접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접석은 저번에 제가 이제 저 나주 쪽에 있는 함평입니까? 함평에 있는 큰 우리나라 최대 접석식 구멍 소개해드렸죠. 거기에 나오면서 접석은 뭐냐? 접석도 원래 기원이 우리 한반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구려나 백제가 있는데 이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가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접석의 고분의 형태는 일본이 기원이라고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에 역사 관련된 내용은 보실 때 보시면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양반들 말을 그냥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특히 과거 이렇게 정보는 더 맥혔잖아요. 접속식 고분이 일본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보면 그런데도 버젓하게 온라인에 최근에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글을 올려놓습니다. 접속식은 외에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외에서 온 게 아니라 고구려 백제에 그대로 다 있고 보면요. 지금 전방후원본, 일본에서 최초로 이제 말 그대로 최초의 전방후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고분을 발굴했는데 저렇게 접석이 되어 있습니다. 접석. 저거는 나주 쪽에서도 좀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뭐 정형화된 모습보다는 돌을 그냥 촘촘히 쌓은 형태죠.
옛날, 나중에 이제 전방 후원부는 어떻습니까? 접속식은 아주 촘촘하게 박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뭐 건축의 미학을 보여줄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박으면서 아름다움까지 갖추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초기 전방 후원부는 저렇게 돌을 어떻습니까? 뚱뚱뚱 해가지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돌을 쌓았죠. 저게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최근에 발굴된 중산 대총입니다. 자, 발굴 보고서 보겠습니다. 발굴 보고서가 나카야마 고분제 조사위원회라고 여기 발굴 주체인데 보면요. 나레현 보시면 쭉 나오죠 보면요.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이 무덤은 어떻게 발표했느냐. 이 고분이 한국의 돌무지 무덤, 적석총의 영향을 받아 축조된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의 전방 후원분이라고 발표되었다고 서울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분을 발굴한 사람들이 발굴 주체가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에 조사위원회에서 발굴,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결론이 뭐냐? 이 고분은 한국의 적석총, 돌무지를 받아, 접석이죠, 보면요. 접석이면서 적석총입니다. 적석총의 영향을 받아서 축조된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의 전방 후원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94년 언론에 실리는데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봤죠. 우리는 학자들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발굴에 하면 참여한 일본인 학자인가 봅니다. 자, 이 양반은 뭐냐? 명칠의 교수는 나카야마 고분의 발굴의 뜻을 초기 일본의 능력 구조와 정치상을 이해하는 데 획기적인 자료라는 말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일본의 뭐다? 일본 초기의 능력 구조는 뭐죠? 바로 압록강 유역의 돌무지 무덤의 영향이다라는 거하고 우리나라 옛날 북한 학자들의 주장과 거의 일맥상통한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렇게 전방 후원분의 형태가 우리나라 쪽에 어디 있느냐 하면, 뭐 영산강 쪽은 그냥 그대로 전형적인 거고 보면요, 후대 거니까. 여기 보시면 초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평북 좌성군 운평리, 초산군 송암리, 압록강 유역인 운평리에서 200여기, 압록강 지류 좌성강 유역 송암리에서 150여기 돌무지 무덤이 있는데, 그중에 운평리 4지구 6호 무덤하고 송암리 88호 106호 무덤은 강돌 등을 축조한 전형적인 전방 후원분.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전방 후원분 형태가 뚜렷하다라고 어떻습니까? 학자들도 발표했고, 이 내용이 서울신문에 그대로 기사화됐습니다. 그동안 전방 후원분이 발굴되면서 이제 그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논쟁이 있어 왔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이라고, 우리는 고분이 수천 개다, 한국은 뭐열몇개 가지고 뭘 장난치냐, 이런 쪽으로 이제 일본에서는 양으로 밀었죠.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82년 김월령 교수는 이제 고대 경상도 사람들 일본에 건너가 고향의 집자리 지형, 전방과 후원으로 생긴 구릉을 골라 나무각을 배치해서 만든 묘제다. 근데 이 비슷한 이제 동그라미형하고 사각형 무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의 창원 쪽하고 산청 쪽에 가보시면 동그란 무덤하고 사각형 무덤이 지금 경상도에 있습니다. 자, 김월령 교수는 이런 말 했고요. 북한의 이제 리정남 이제 학자는 압록강 유역의 적석총 가운데 원형의 적석부에 네모난 형태의 지단 형태의 석축단이 조성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해가지고 고구려 기원설을 외쳤는데, 이번에 일본 나라에서 발굴된 그 무덤의 형태는 바로 이 양반이 90년 주장한 것과 같은 형태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말 그대로 고구려의 적석총, 그다음에 접석식, 이런 형태를 가지고 만든 것이 그쪽 지역의 초기 전방 후원분이라고 이제 발표됐는데, 뭐 벌써 이 90년에 어떻습니까? 북한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자체가 놀랍죠. 그리고 이제 줄기차게 강인구 교수는, 이제 우리나라 강인구 교수는 한반도가 기원이다. 원분과 방분의 결합으로서, 그리고 원분과 지단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원료는 우리나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걸 이제 볼수 있는 건 방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경상도 부분도 저쪽에 이제 창원하고 산청도 있지만은도, 여러분들 나주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나주 가보시면 원형 고분도 있고 이상하게 생긴 저 사각형짜리 기둥, 그런 이렇게 사각형처럼 만들어진 그런 고분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모난 거. 그리고 이제 거기는 거기 뭐가 나옵니까 또? 바로 이제 옹관면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옹관면도 다음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옹관면은 초기에 우리나라 학자들은 전 뭐냐? 외인들 무덤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식해서 한 발언이고요. 최근에 옹관면은 여러분들 어딥니까? 북한하고 다 나옵니다. 다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초기부터, 일본 옹관면 생기기 전부터 한반도에 옹관면가 다 있다고 이제 발표돼 버리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옹관면가 외인의 무덤이다 하면 쪽팔리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공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옹간매도 한번 제가 다뤄드릴게요. 해가지고, 자, 이래가지고 강인구 교수는 계속 뭐냐 하면 이게 원분과 방분, 이게 전라도 나주 쪽에 쭉 나있는데 이런 결합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원료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보신다면, 최근 학자들은 전남대 임영주 교수라든지 일본 학계의 주장, 제가 직접 일본의 박물관을 가보니까 망명 외인설이라고 이제 이렇게 망명한 외인들이 만든 거다. 일본의 정치 사회 변동, 딴 거였고요. 6세기, 일본 서기의 6세기 이와이의 반란입니다. 이와이의 반란 세력들이 나중에 쫓겨가지고 어디 영산강 쪽으로 와가지고 뭐냐, 그쪽 토착 지역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고 살면서 전방 후원분을 지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걸 이제 전남대 임영진 교수가 주장을 했는데, 전에 이제 전라도 철인사 때문에 이런 토론할 때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일본 박물관 가서 충격받은 것이 그 내용이 그대로 일본 박물관에 그대로 써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먼저 누가 주장했다? 일본 학계에서 주장한 내용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국내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단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망명설까지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요걸 요즘 최근에 계속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설 관련해 가지고 일본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뭐냐면, 일본 학계는 풍구묘, 그다음 네모, 즉 네모나고 주위에 구덩이 시설이 있는 그런 구조, 방영 주구묘라죠. 보면요, 자, 갖춘 방영 주구묘의 돌출부가 환경에 따라서 변하여 전방 후원분을 발전했다. 여러분들 네모나고 주위에 구덩이 시설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 나주에 신덕리 고분 앞에 보시면 뒤에는 전방 후원분, 앞에는 이런 고분 풍구묘가 있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것이 뭐냐면 환경에 따라서 변한 것이 전방 후원분인데, 이것이 뭐다? 일본 자생설이다라고 이제 일본 학자들은 주장하는 거죠. 이거는 일본에서 발생해가지고 전라도로 전파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본 학계고요. 최근 들어 이제 충격적인 것은 뭐냐? 이런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풍구묘가, 여러분들 풍구묘, 주구묘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일본 학계에서는 당황을 하는 거죠. 왜? 풍구묘라든지 주구묘 나오면 저거는 일본의 원형적인 뭐냐? 자생문화다라고 했는데, 그 무덤이 지금 우리나라 전라도 쪽에서 계속 나온 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반도에 전방 후원분이 없다, 있는데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뭘 하느냐면, 이 묘제는 일왕 가계다. 적어도 세력, 일반인들이 이제 짓는 무덤이 아니라 적어도 왕실하고 관련된 무덤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성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덤이 감히 어떻게 한반도 남부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일본 고유의 것이고 최고 권력자들의 무덤인데 한반도에 있을 리가 없다라고 지금도 부정하는 분들이 일본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일본에 한국에 있는 전방 후원분은 전방 후원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해 주는 그런 분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거는 일본 고유의 것이고 최고 권력자 일왕의 그런 사람들, 이런 과거의 사람들이 쓸수 있는 무덤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반도 남부에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에 계속 전방 후원분이 나온다고 발굴 소식이 들리면 대단히 이런 분들은 마음이 짭짭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제 이걸 이게 문제를 덮을까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원설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나라현 쪽에서 발굴한 초기 전방 후원분의 구조는 뭐다? 적석총, 그리고 접석식, 이런 쪽에 가지고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무덤이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 학계에서 발표한 것이 가장 어떻습니까? 전방 후원분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최근에 가장 가까운 연구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방 후원분 지금 가보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연구도 발굴도 안 해놔놓고, 잘안 해놔놓고, 연구도 확실히 안 해놔놓고 듭니다. 비교를 자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비교를 우리나라 발굴된 유물하고 외에서 발굴된 무덤을 하나를 발굴해가지고 연대기를 서로 맞춰야 되는데, 우리나라 연대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옛날에 만들어 놓은 얘기고요. 일본은 자꾸 전방 후원분 발굴하면서 뭐랍니까? 연대기를 계속 위로 올립니다. 상향 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향 조정을 합니다. 왜? 일본이 먼저 발굴된 거 가지고, 아, 우리는 무덤이 여기다 하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 그럼 안 되지 해가지고, 원래 우리나라의 전방 후원분은 약 4세기 정도 간판을 달았습니다. 3세기나 초기 전방 후원분이라 해가지고 4세기 정도 이렇게 조성된 걸로 간판을 달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뭡니까? 보면 일본 학계에서 이와이 반란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간판을 바꾸느냐? 우리나라 전방 후원분을 5세기 말 6세기로 간판을 바꿔가지고 약 100년, 200년을 늦춰가지고 외인들이 건너와서 만든 무덤이라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그 내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한심한 지경까지 갔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바라보시는 그쪽 관련된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뭐냐? 나중에 역사에 반드시 비평받습니다. 내국사학입니다. 내국사학. 주체적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일본하고 그런 발굴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물을 발굴해가지고 과연 한국에 있는 것이 초기 10m, 몇 m짜리 그런 것이 과연 6세기에 만들어진 무덤이냐, 이것부터 이렇게 해명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은 듣고 흑연식 석실 고분군이 우리나라 전방 후문에 큰 게 몇 구에 나왔다. 그래서 뭐냐? 이거는 5세기 말 6세기의 일본 거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아이들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특히 그쪽에 계시는 분들, 전남 쪽에 이런 발굴 작업에 지금 뛰어드시는 분들, 제발 내국사학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어떻게 나라의 역사를 팔아먹습니까? 또 기준점을 왜 일본으로 맞춥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전방 후원분의 기원에 대해서 최근에 발굴 형태에 대해서 발굴 보고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의문점 가진 분들에게 많이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그쪽 관련된 자료 전부 다 싹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매림 역사문화TV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같이 가는 길이니까요. 열심히 도와주시고요. 같이 또 답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